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위대한 말씀 33번째 시간입니다. 겉옷만 만져도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병든 이를 또 이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이른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관리가 자기의 갑작스런 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특별한 일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패럴렐로 예수님의 그 가는 길 가운데 또 겹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공관복음서에 다 공히 나와 있는 이야기 12년 동안 혈루증, 이 하혈하는 피가 멎지 않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건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혈루증이 이 오래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혈루증이 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녀가 만진 것이 부정하고요. 그래서 그녀가 사람의 옷을 만졌다. 그럼 옷은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진 사람은 몸을 씻어야 되죠. 그리고 그 부정의 혈액이 그날 저녁까지 가는 거예요. 그녀는 이 부정이라는 낙인이 찍힌 고질적인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당연히 불행했겠죠. 불행한 여인. 그런데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 불행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도 입버릇처럼 우리의 불행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삽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 아시죠? 제가 물을 마시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절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물이 얼만큼 있다고요? 절반 이나예요? 남아있어요? 아니면 벌써 절반이 없어졌어요? 절반밖에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으면서 안 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물이 절반밖에 없네요 라고 말을 주로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 봐요. 다 있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쪽이에요. 예, 저도 그쪽이에요. 멋은 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개 지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예,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낙관적으로 산다는 것은 별 생각이 없을 때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뭔가 사색하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염세적이 돼요. 도덕적인 사람은 비관적일까요?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이죠, 당연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저러할까? 그 기준을 얼마나 많은 영역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불행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불행이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답도 없으면서 우리가 아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 그래 뭐 좋죠. 네.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낙관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힘든 일들과 아픔과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들과의 만남과 또 그 가운데 관찰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관리가 나오죠. 이 보편적인 불행,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지만 딸이 죽었다는 너무나 엄청난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디 가서 크게 소리내서 울 수도 없는 게 그런 주변의 불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어난 불행만이 불행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인간은 불행을 예감할 수 있는 존재죠. 일어난 불행만이 불행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도 불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행은 사실은 우리를 더 오랫동안 사로잡고 지배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정신적인 질병인데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출근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잘 아는 그 길모퉁이를 이렇게 돌았을 때 거긴 거울도 없고요. 예,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길모퉁이를 이렇게 도는데 꽤 빠른 속도로 돕니다. 그때마다 그는 무슨 예감에 시달리냐면 돌자마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난 차가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못 피하고 쾅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모퉁이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도는데 어? 하고 도는데 없어요. 그러면 안심하고 그 다음날은 자유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요? 어제 없었으니까 오늘은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거야.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은요? 조금 더 불안해지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요? 어제까지는 어떻게 여행이 지나갔어? 그러면 오늘 내가 불행을 당할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거야. 네? 노래하는 사람이 저 고공비행을 하는데 삑사리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분명히 삑사리 할 차례가 오는데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면 모레일까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점점 그는 그 불행의 늪에 잠겨 사는 거예요. 겪은 불행만이 불행이 아니라 지속되는 불행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의 예감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누가 무슨 일 좀 당했다고 해봐야 아이고 어째 그리고 그냥 또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불행이 얼마나 큰가 또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 불행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딸이 갑작스럽게 죽은 이 사람의 불행이란 그렇게 큰 게 못 된다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어떻게 지탱하고 넘어서거나 누군가가 조금 있다가 와서 아이고 가슴 아프지 네, 나도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말도 못했어 자 산 사람이나 살게 밥이나 한 술 먹자고 내 생각에서 한 술 먹어 왜 자기 생각에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해서 한 술 같이 먹고 힘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먹네? 예? 또 먹어요.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들어가네. 예? 예. 그리고 또 좀 지나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예, 세상을 떠났어요. 응급실에 가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마디가 까맣게 죽어가고 이 몸에 먼 데서부터 이렇게 까맣게 죽어가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 남편이 많이 슬퍼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그 사람이 다시 깔깔깔깔거리고 웃는데 정확하게 몇 개월 걸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은 참 낯설었습니다. 깔깔깔깔. 근데 너무나 즐겁게. 예?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게. 예. 그걸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좀 죄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그냥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것이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의 상황이고 또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관리는 좀 특별한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 모순이 오늘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순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요. 어디 죽는 사람이 당신 딸뿐인 줄 아세요?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벌써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자신들이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죽었는데 그 몸에 당신이 손을 얹어주신다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모순입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모순이지요. 그 다음에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 그 여자는 부정하죠. 부정한 가운데 이미 세간의 인식 속에서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예, 그 여자는 그런 가운데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죠. 예수님 모두 빨아야 돼요. 예, 그리고 목욕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가를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겉옷을 만지니까 이 사람의 겉옷이 부정해진다가 아니라 내가 이 겉옷을 만짐으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죠, 여러분. 예.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낫겠다.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리의 생각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건 뭔가 모순이고, 글쎄,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 불행 속에서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으려는 생각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 가운데서 뭔가 탈출구,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자기 모순이에요. 죽은 딸이 살겠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고요. 부정한 여인이 자기가 깨끗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거기다가 무모한 바램 같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모순은 뭐냐면 이제 이 관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슬퍼하면서 예? 그 죽은 관리의 딸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집에 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 사실을 비웃습니다. 이것이 모순이에요.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부활과 치유와 새 생명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이 무리들의 모순입니다. 이 세 가지 모순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두 개로 묶으면 몇 번과 몇 번을 묶을까요, 여러분? 예?
리바이벌은 안 해요. 몇 번과 몇 번을 묶어요? 1번과 2번을 묶어야지. 그렇죠? 네, 1번과 2번. 딸이 죽은 아버지와 그리고 혈류증 앓는 여인의 모순을 하나로 묶고, 그렇죠? 네, 그들은 모순이지만 그러나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들의 염원을 담았죠? 그거 하나로 묶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리들의 모순. 그것은 생명에 대한 기적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불행을 맞고 그리고 위로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비웃는 그런 모순을 가졌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 불행은 만연하다. 죽음과 아픔과 부정함은 우리들 도처에 누구에게도 있어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뭔가 새로워진다는 생각은 모순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순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치유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려는 모순이 있고 그러한 것을 비웃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모순이 있다.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모순이라면 여러분 어떤 모순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첫 번째 모순을 사람들은 미신, 턱없는 기대, 예?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저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정한수를 떠넣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만 가지고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기도와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와 또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칭찬했다는 얘기는 어디 나와요? 이 모순적인 표현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주님이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 따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칭찬이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그냥 그 얘기에 바로 일어나서 따라가셨다니까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겉옷을 이렇게 만지고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녀를 보시면서 손 치워! 나 이제 옷 빨아야 되게 생겼네. 너 그런 생각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면서 나를 잡은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요? 확신 없었습니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있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나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신과도 같고 맹신과도 같고 집착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게 와서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라 그런 것입니다. 왜? 당신만이 불행한 것이 아닌데 왜 당신만 와서 나아야 돼?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저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다 고치지. 왜 당신만 고쳐야 돼? 라고 물어봐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천만에요. 어떨 때는 도망다니셨고요.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 표본적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런 것은 지나친 집착이요. 우연을 기다리는 맹신이요,
잘못된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서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점차점차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초대장을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바로 그 초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대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왜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질병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빠?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엄마나 가족이라면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오겠죠? 세상에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예, 설사 그게 맞다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나는 못 나가겠어. 그러시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정법이란 없지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예. 모든 죄의 결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직접적인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죄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다고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예. 여러분이 예? 제가 늘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강도가 내복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어?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나면 살려줄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별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안 믿는다고 그래야지. 예?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이 목에까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까지는 들어올 수 없어요. 즉 내가 그 상황에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내가 정식 그래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사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했든지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네? 내가 동의해 주지 않은 죄를 우리에게 더짚히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의식을 갖지 않는 한 죄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죄는 나와 동일시 될 때만 죄의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천만 개가 들어와 보세요.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데 병이 일어나나? 병이 일어나지 않죠? 예. 김지연 집사님 오셨어요? 안 왔어요? 네. 이제 결핵이 일단 다 나았다고 병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지속적으로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건데 왜 결핵이 자꾸 발생했는가? 면역력이 약한 거 아니냐? 아이를 가지면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그래서 아이를 갖고 이제 출산을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거다. 그 말은 굉장히 이 생명의 원리에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균은 어디에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면역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균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병이 나는 건 아니에요. 면역력이 없다는 것은 그 균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해준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불신앙의 생각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인을 안 해주면 불신앙의 생각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거기다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초대죠. 예.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했어요. 유혹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받았고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도 논쟁할 수 있고 에덴 동산 안에도 침범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해볼게 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따서 먹었고 먹였고 사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의 동편으로 추방당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자기가 사인한 걸 가지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증을 잘못 썼다. 그건 여러분이 사인을 했기 때문이죠. 도장을 찍었든지 사인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내가 속았다.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강사로 오신 그 조정민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양실에 오시고 있는데 재정부에서 뭘 우리 사역팀에서 뭘 가져와가지고 재정 청구서인데 사인을 해달라고. 저희는 제가 사인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냥 뭐 저는 되돌려 보내고 그런 건 제가 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확인은 하고 이제 사인하는데 그때까지 저는 그냥 무조건 사인했어요. 뭐 맞겠지 하고 사인했더니 그 조정민 목사님이 MBC 사장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사인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아니 사인하려면 읽어는 보고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손님이 계셔가지고 그랬더니 아 손님이 계셔도 사인하는데 내용은 읽어봐야지. 예? 영수증이 붙어있나 액수가 맞나는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걸 왜냐하면 제 사인은 제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그럴 줄 몰랐다고 나는 믿었는데 믿고 사인했는데 잘못 작성해온 사람이 책임이 아니냐고. 아니죠. 내가 사인했다는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걸려있다는 거고요. 내가 거기에 책임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에 불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와, 그딴 것을 만들었는겨? 아니, 만든 게 아니라 그딴 게 널려있다고 해도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딱 표를 다 해놨잖아.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독병을 10개씩 놔두면 여러분이 실수로 늘 마시겠어요? 거기다가 해골 표시 그래갖고 독, 먹으면 죽음,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는다고. 아이들이 있다고요? 화장실 세제 그거 먹으면 다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마시나요? 안 마시죠. 여러분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먹지 않는다는 학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이들이 불은 뜨겁다는 걸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요? 0.01초. 그리고 일생 동안 학습해요? 일생에 단 한 번. 쉘쇼크죠. 조개가 뭐가 들어오면 꽉 다치는 거. 그거 한 번의 경험만으로 평생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간다고요. 사인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에 대해서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그 얘기에 사인해줬어요. 다른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내가 죄를 받아들이기로 사인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가 거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행은 만연해졌어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딸이 죽은 이 아버지. 자, 그들에게 두 번째 초대가 왔습니다. 무슨 초대예요? 당연하죠. 구원의 초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초대.
첫 번째 초대는 왜 쉬웠어요? 초기값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표가 되어 있었고요. 먹으라는 것 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지키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는데 길을 찾아왔어요. 로타리 잘 돌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잘 택하고 교회에서 딱 오시니까 제가 표창장을 드립니다. 매번 그 어려운 길을 그렇게 매번 잘 찾아오신 게 너무나 대견하고 멋지세요 라고 제가 표창장을 드리나요? 하나도 안 드립니다. 어른이 돼서 그것도 못해요? 맨날 오는 길을 찾아오는데 아니 사거리에서 네 갈래 길을 찾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초기값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바톤북에서 오버우젤에서 그리고 저기 드라이아이시에서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저 끝에서 어디에서든지 오지만 이드슈타인에서 어디서부터 오지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찾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초대에는요. 그 초기값이 너무나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행에 빠진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 책임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완벽한 초대였는데 불순종하고 거부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은혜는 세상에 없어요. 불순종되고 거부된 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초대장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초대에 응할 때에 그 첫 번째의 저주가 풀어지도록 바로 그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그 백신에 의해서 극복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초대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초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둘 중에 하나죠. 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거나 문을 열지 않거나 예? 아니면 문을 열고 그 문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들어서지 않거나. 그런데 두 번째 초대의 한계는 뭐예요? 첫 번째 초대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가지고 주셨어요. 두 번째 초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밖으로 나갔어. 그것도 내가 사인해가지고 일부러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초대의 한계는 뭐냐면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초대는 초대인데 몇 대 몇의 초대입니까? 몇 대 몇? 예제를 드립니다. 0대 100? 30대 70? 50대 50? 뭐예요? 50대 50. 예? 모든 초대 선택은 50대 50인데 자, 50대 50의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초기값이 있어요? 50대 50에? 초기값 없습니다. 초기값이 있다면 이것은 몇 대 몇이라고 봐야 될까요? 0대 100이에요. 그렇죠? 예,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 문은 생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쪽 문은 사문이라고 써 있어요. 사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로 푹 떨어져요. 생문은 당연히 사는 문이에요. 그러면 생문으로 들어갈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 형식적으로는 50%. 형식적으로는 50%죠. 문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근데 생문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100%예요, 영대배. 근데 안 써 있어. 그러면 50대 50인데 그 문을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이충만 목사님. 안 들어가죠. 왜냐면 잘하면 죽으니까. 네? 잘못하면 살고 잘하면 죽잖아요. 그런 문을 왜 들어가요? 보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50대 50이니까 사는 길이 분명히 그 둘 중 하나 안에 있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보장이 없으니까. 예? 보장이 없기 때문에 50대 50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맹장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 저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은 굉장히 확률이 높아서 성공 확률이 50%래. 예?
살 확률이 50%, 그러면 여러분이 수술을 받게 하겠어요? 받지 않습니다. 50%는 보장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기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각이 다쳤기 때문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만 돼지가 진주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책임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전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초대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입니다. 내어 버려진 거예요. 지각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 보았다고요? 누가 고개를 이렇게 잡아 돌려가지고요? 아니요. 스스로 돌아봤다고요. 왜 돌아봤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네. 이용복이 노래한 것처럼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아셨나요? 예.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50대 50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보지도 못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한 이들만이 눈이 조금 열렸어요. 딸이 갑자기 죽은 아빠는 눈이 조금 열렸다고요. 12회 동안 혈증을 알면서 부정한 인생이라고 낙인이 찍힌 여인은 약간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초대를 보게 됐는데 보장은 없어요, 역시. 50대 50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초대에 그들이 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두 번째 초대에 응하였구나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낙심했을 때나 믿음에서 멀어져 있을 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초대해 주시지만 그 초대장이 언제나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고 세 번째 은혜는 저는 없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영의 지각이 한 번 더 흐려지면 세 번째는 초대장이 있지만 진짜로 보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고 낙심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제 초대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각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말랐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미 암이 3기, 4기까지 간 거예요. 네? 기도하는데 감격이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불신자 상태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는데 내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어느샌가 내가 또 사인을 하나 해준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가 점점 힘들어요. 2중의 정죄도 벗기가 힘든데 3중의 정죄가 오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단에게 수적이 완전히 꽉 묶여버린 것입니다. 가룟유다처럼 목매다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보장이 없었지만 50% 선택에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잃은 양을 찾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녀의 선택을 당연히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초기값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은혜 받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세렌디피티, 마치 우연한 행복처럼, 우연한 축복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에이, 뭐 어쩌다가 그런 거지. 또 그럴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희미하게 초기값이 하나 보이죠. 예? 초기값이 하나 보이죠.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그래도 그 여파로
초기값이 보여요.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지. 초기값이 자꾸 주어집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사인을 하면 그 다음 초기값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조금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점차 나중에는 그 초기값이 너무나 환하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두 진주문이 열려있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 길은 시온의 대로와 같아서 피할 길이 없고요. 잘못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차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하고 왔다가 또 다시 가서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아이고 어떡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매 번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초기값이 더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도 긴가민가 이럴까 저럴까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확실하게 잡아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옷만 만져도 라는 이 말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사인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 문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사인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 속에 내 던져있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애통합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모순이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불행이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우리가 길을 못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작가스에 막힌 길이 있다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이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주님이 목적해 놓으신 그 길까지 우리는 가고야 말 겁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까지 50대 50으로 망설이고만 갈 거예요. 힘들다. 교회에서 나보고 또 뭐 하냐. 힘들어. 올해는 싫어. 내년은 싫어. 내후년도 싫어. 그렇게 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자자손손이 말지어다. 50대 50의 선택에서 고민하다가 가버릴지어다. 여러분,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푸념만 하다 갈지어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모순이 없다고 그랬나요? 불행이 없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랬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 내 손을 잡아라. 의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주님께서 초기값을 분명히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이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민, 그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분명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점점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겉옷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이 말은 모순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문고리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을 만한 때, 그때가 숨겨져 있었는데 겉옷만 만져도 하고 잡았더니 그게 주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이었고 문고리였어요. 모순 속에 있었지만 은혜와 축복, 은혜와 죄가 같이 섞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다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선택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초기값이 다시 분명해지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지각만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지각만 열려 있다면 저의 길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사님 잘못되기를 하고 고소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저는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단 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 제가 죄에게 다시 은밀하게 사인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런 일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나는 은혜의 초기값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다시 씨를 뿌리면 바로 그 은혜의 면역력이 내 안에서 와서 너 빨리 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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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5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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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빨리빨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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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그리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너 쓰러질 거야, 쓰러질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안 하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체면? 아니요. 그런 건 엿장수 줘버리라 그러세요. 오해? 아니요. 하나님이 오해하시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회개할 겁니다. 은혜의 피도 앞으로 돌아가 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그 초기값을 분명히 보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길이 잘못돼요? 잘못 안 되죠. 잘못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처음에 제가 물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봤죠. 예,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어우 이렇게 많이 남았네, 그것도 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자칫 사인할 뻔 했고요. 이 불행이 어디나 있기만 할 뿐, 이 불행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 불행에 내가 넘어진 양 생각했던,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은혜 안에 가두어 놓으시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다니까. 그 믿음이 안 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일로 와, 내가 따로 과외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어? 패배한 사람들 오래니까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예 초대를 처음부터 지금 안 받은 사람들이거나 이미 마귀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 마귀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의 착각어린 겸손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책임 절대로 안 돌아가요. 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구나. 네가 정말 힘든 선택인데 네가 그 불신앙된 세상 속에서 내 겉옷을 만졌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가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네가 회개의 입술을 열고 네 안에서 이제 죄가 막 들어와서 너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걸 네가 드러내 보임으로써 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고 오늘 또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네가 참 잘하였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길, 그 주님의 초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낙심되는 것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지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은혜가 식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 번째로 초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초기값을 보장처럼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다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 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죄와 시험과 불행이 눈앞에 있지만, 죄가 내 눈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행여나 잘못되면 하나님 어떻게 원망할까요? 아니요, 그런 불행의 시나리오 쓰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붙들면 잘 됩니다. 이거는 여행스러운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잘 됩니다. 내 마음에 방정맞은 생각, 불행한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로 향하여 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